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나오고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가수 이성입니다. 여러분들 이건 오늘부터 어떻게 보면 사실 주말이죠. 네. 주말에 큰 계획을 안 세워놓으신 것 같아요. 다들 여기 와서 모이시고 이게 가장 큰 계획인가요? 네! 계획을 뭐 하시나요? 없잖아. 에이, 이번 주말에 할 일도 없는데 그냥 가서 온다는 자수만 보러 가자 뭐 이런 분위기? 아니에요? 네! 어떤 분위기지? 자, 다 피서 폭발하면서 오신 분들인가요? 여기 앞에 마음의 한마음 한뜻 같은 그런 느낌이네. 네, 아,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진짜. 내가 뭐라고. 지금 계속 그 백화점 공연을 지금 하고 있는데, 네, 또 연말에는 다들 콘서트까지 하게 돼요. 근데, 근데 부산 공연을 콘서트, 다들 콘서트를 못하게 됐어요. 대화를 지낼 수가 없어서. 네? 발렌타인데이. 아, 내년에는 제가 하고 싶긴 한데, 좀 제가 쉴 생각입니다. 좀 쉬어야죠. 오늘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. 진짜 열심히 했어요. 네.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,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. 여러분들도 열심히 사셨죠? 네. 열심히 사신 게 어떤 생각 드세요? 쉬고 싶지 않아요? 좀 쉬어야지 제가 더 좋은 노래를 불러드릴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마음가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. 자, 뭐 오늘 너무 여러분들의 눈빛이 초롱초롱해서 겁이 날 정도네요. 겁이 날 정도. 한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제가 헛되이 건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분들은 이렇게 스트레스 푸는 분들이에요.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푸세요. 네, 첫 멘트가 좀 길어도 이해해주세요.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계셔서. 네. 이쪽에 그 관객분들 찾으니까 소리가 좀 작아진 것 같아요. 조금만 더 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. 감독님. 제 목소리. 네. 자, 제 노래들 중에 이 방금 불렀던 노래는 수록곡인데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셔서 첫 곡이랑 너무 분위기가 잘 어울려서 베스트맨이라는 곡을 선정을 해봤고요. 이제 웬만하면은 이제 아는 노래들 위주로 하고 싶은데 다 아는 노래가 아닐 수도 있어요. 얘기해주시고